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31일 토요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요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763번째 시간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성준명 선생님 초음파 정례토의 됩니다. 정례토에 앞서서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수서 심장 초음파 제30기가 2020년 12월 2일, 4일, 6일, 3일간에 걸쳐서 이규철 원장님의 지도로 정원 5명으로 서울 수서역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이규철 원장님 심초음파 스캔퍼 USB를 선물로 증정합니다. 이규철 원장님의 이 스마트하고 꼼꼼한 이 심장 초음파 강의와 실습은 선생님의 심초음파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문의는 010-4532-2089, 053-743-2089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례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54세 남성입니다.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특별한 증상이었고 정기 체크 검사에서 신석회화가 보이는데 다른 감별할 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장이죠. 요 신장이 이렇게 고액호 병변이 보입니다. 쇄도는 보이지 않네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라 더플라에서 여기에 특별한 여기 보이지 않네요. 뒤에 뭐 트윙클링 아티팩트나 이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 고액호 병변. 예.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개인 의견은 이것은 칼시피케이션 석회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뒤에 섀도우가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이 고액호 병변이 중심 에코 복합체보다 에코가 더 높습니다. 후방 음영도 없고 칼라 도플라의 트윙클링 아티팩트도 없으므로 이것은 석회화보다는 신장에 생기는 엔지오마이올라이포마 혈관근 지방종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장의 표면에 로뷸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페탈 로뷸레이션. 출생 때 이래 신 표면이 깨끗하게 이렇게 되지 못하고 불퉁불퉁한 채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장에 페탈 로뷸레이션이 보이고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여기 좀더 뚜렷하지요. 이렇게 페탈 로뷸레이션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 판독 의견은 예, 요거죠.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가 의심됩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에서 제가 스캔법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종 개인교습 USB입니다. 이 USB입니다. 요 USB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USB 내용이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부를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기드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드니 안으로 들어가면 화면을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꽉, 그 다음에 게인을 조금 칼라에 PRF를 조절하고 게인을 올려서 혈류를 한번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자, 배를 불룩하게 하시고, 예, 좋습니다. 아주 혈류가 잘 나오지요. 자, 혈관을 한번.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장기별 초음파 강좌, 김일봉 원장의 친절한 초음파 강의 USB를 만들었습니다. USB 내용을 보시면 제1강 간장부터 16강 경동맥까지 있습니다. 신장 질환 강의를 보시면 이렇게 강의 PPT가 있고 이 PPT를
해설하는 강의 USB가 여러 개 있습니다. 컴파운드 파필라미드, 컴파운드 피라미드입니다. 그게 메졸라의 끝부분이 메졸라가 피라미드처럼 생겼는데 그것이 뭉쳐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낭성병변이 아니고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만든 이 초음파 강의 USB 모두 다 스마트폰에 이어서 이렇게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초음파 이 교육 강의 자료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